반모는 뭐예요? 반모가 반말 모드예요? 나왜 이렇게 모르지 요즘? 해볼까요? 반말 모드. 반말 모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반말을 하면 되나 이렇게? 그래, 반말할게. 안녕 퓨즈들. 승준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승준이라고 생각하면은 퓨즈들 스트레스 받을 텐데. 하이파이브 해달라고? 싫어. 장난. 잔소리 반말로 가자. 잔소리를 반말로 잔소리를 하라고? 퓨즈들, 잔소리를 듣고 싶으면은 나에게 자극이 되는 말을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반말로 잔소리를 해줄게. 내방 더러움, 청소 좀 해. 더러우면 어떡해. 그거 정리를 좀 하고 살아야지. 효진 국밥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 그치? 불닭치약 샀다고? 사실 그 별거 없어. 그냥 빠이게. 그게 끝이야. 나 늦게 일어남. 잘했어. 숙제 7개나 밀렸어? 밀려도 돼! 그게 뭐 밀릴 수도 있지. 나중에 하면 되잖아. 이건 잔소리가 아닌데. 나 기다리느라 못 씻었다고? 그래? 그럼 미안하다. 라면 2개를 끓여서 한 가닥 먹고 버렸다고? 잘 봐. 요즘에도 아프리카 가면은 그막그 알잖아.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 가닥 먹고 남기면 그게 어? 얼마나 속상한 일이야.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그치? 2개를 끓였으면 목적을 갖고 2개를 끓였을 거 아니야. 2개를 다 먹을 생각으로 끓인 거 아니겠어? 근데 한 가닥 먹고 버렸다니 그게 무슨?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민균이처럼 혼나. 그막 거? 낭비한다고 막 그렇게 큰일 나는 거야. 8끼 먹느라 용돈 다 썼다고? 그건 잘한 일이네. 많이 먹어야지 좋지. 자, 이제 끝!